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갈 샐러드를 만들 때 보라색 양배추, 적 양배추를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오늘 이 보라색 양배추를 샐러드 만들고 나면 좀 남아서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거를 한번 활용하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배추 같은 거는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서 물에 좀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져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무침할 때는 곱게 썰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컬러푸드라고 해서 이게 색감 있는 야채들이 좀 인기잖아요. 색깔마다 몸에 좋은 분야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더보기란에 적어드리겠습니다. 채를 썰은 다음에 양배추 무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채 썰어서 오래 놔두면 쓴맛이 나서 채 썰어서 오래 놔두면 안됩니다. 저는 오늘 이걸 다 요리에 쓰려고 지금 채를 써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이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채를 썰어 쓰시면 되고요. 채 썰는 거는 이틀 넘기시면 안됩니다. 이제 많이 썰었습니다. 이걸로 한번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양배추를 전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밀가루를 종이컵 1컵 정도 넣겠습니다. 그러면 물은 이렇게 동량으로 넣으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전분 이런 거 섞어도 되고요. 없으면 밀가루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다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렇게 소금을 간하면 되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넣을 거 없을 때는 맛소금을 좀 넣거든요. 이거라도 좀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그냥 소금만 넣어서는 별로 좀 맛이 좀 부족해요. 이게 부침가루나 뭐 이런 거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요. 자, 여기다가 배추 썰어 놓은 거를요 넣는데 이렇게 양배추가요 이렇게 적당히 섞일 만큼만 이렇게 넣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밀가루의 양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양배추 조금만 더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 됐습니다. 식용유를 이렇게 한 3스푼 정도. 여기에 이제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거 넣으면 바로 장떡이 됩니다. 장을 넣으면 장떡. 기름은 가쪽으로 골고루 이렇게 가도록 해줍니다. 골고루 이렇게. 자, 그리고 한쪽이요 완전히 익을 때까지 뒤집지 말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막 섣불리 뒤집으면 부서지거든요. 한쪽이 빳빳하게 익어올 때 뒤집어 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불이었습니다. 여기 계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안 타니까 불은 조금 세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름이 너무 안 들어가도 아삭한 맛이 없거든요. 다시 한쪽이 다 익었으면 저렇게 뒤집어 주고 밀가루만 다 익으면 다 됐습니다. 이제 찍어 먹는 간장은요 식초입니다. 비슷한 양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물도 이렇게 해서 찍어 드시면요 이것도 사실은 남습니다. 자, 저는 또 이렇게 해서 남는 양배추 하나 또 해결하고요. 소금은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짜지 않습니다. 간장 찍어 드셔도 됩니다. 이제 여기에 더 맛있게 하려면 가시오부시 뿌리고 마요네즈, 돈가스 소스 뿌리면 오코노미 야끼가 됩니다.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약간의 간은 되어 있습니다. 찍어 먹어도 맛있고. 구운 식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줍니다. 여기 양배추를 올려주고요. 마요네즈, 양파를 이렇게 간간이 씹히도록 계란 후라이, 케찹, 양파가 들어가야 진짜 맛있습니다. 딸기잼과 양파. 보라색 양배추를 겉절이로 만들어서 무쳐서 먹겠습니다. 매실청인데요. 매실청 없으면 물엿, 꿀 이런 거 넣으면 됩니다. 매실청이 새콤하기 때문에 식초는 하나 반을 넣는데요.
물엿을 쓸 경우에는 식초 두 개 쓰셔도 됩니다. 진간장 하나, 고추장 하나 쓰고요. 마늘 반 스푼, 깨, 통깨 한 스푼 넣고요. 참기름, 고춧가루 한 스푼 다 됐습니다. 양배추 채썰어 놓은 거를 듬뿍 한 두 주먹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밥 비벼 드셔도 되고요. 그냥 나물로 이제 드시면 됩니다. 맛있습니다. 다 여기 보라색 양배추가 그래도 조금 더 단단한 것 같더라고요. 아주 새콤달콤 맛있는 겉절이 양념입니다. 즉 양배추 재래기가 다 됐습니다.